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 기대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수 있을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에 나왔던 뉴스 같이 보시면, 자, 미래에셋증권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에 국내 증시는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 미국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인플레이 피크아웃에 대한 주장을 하기에는 사실 거기에 따른 이제 객관적 증거가 상당히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대신 또뭐 오늘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1.25에서 1.5까지 다시 한번더 상승시키면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4%대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급한 불은 좀 끄고 보자. 그런 상황이 좀더 연출됐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지금 현재 작년 8월 대비 1%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더 높은 0.25BP 더 높은 수준으로 현재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 그것을 벌써 기대를 해야 될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우선은 이제 미국에 대한 금리 결정과 국내에 대한 금리 결정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우리나라는 금리를 여기서 한번 상승을 시켰고요. 인상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5월 달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5월 달에 지금 현재는 금리를 0.5BP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양적 긴축 카드도 지금 꺼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여기 뒤에 따라서 나오는 6월 달과 7월 달, 여기에서도 금리에 대한 결정을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악재는 아직 시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자, 그럼 여기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수 있는 요인은 뭐냐라는 건데요. 자, 그것은 이제 우리가 경제학적인 부분에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화폐에 대한 가치와 원자재에 대한 가치가 있을 때, 화폐에 대한 가치를 낮췄을 때 원자재에 대한 가치가 이상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화폐에 대한 가치를 나누는 방법은 두 가지죠. 낮추는 방법은 금리 인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양적 완화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가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양적 완화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양적 완화라는 것은 시중에 강제적으로 돈을 풀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돈을 시중에 풀어버리면 그만큼 통화량에 대한 부분 자체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대신에 금리는 이자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이자를 낮추고 올리는 개념은 통화량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대신에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원자재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 화폐에 대한 가치가 낮아지니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거나 또는 양적 긴축, 돈을 가둔다. 금리 인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 양적 긴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원자재에 대한 가치는 또다시 한번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양적 긴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까지 양적 긴축을 하지 않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을 지금 5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자체는 쉽게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추가적인 이슈가 한개더 있죠. 바로 우리가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입니다. 자, 뒤에 그림을 또 보시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전쟁이 한창인데, 이것은 바로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자,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둘 중에 하나만 성립이 되더라도 가격은 내려가게 되죠. 자, 반대로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한 개만 적용이 되더라도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만큼 이제 수요와 대 공급에 대한 원칙을 왜 알아야 되냐? 우리가 결국 현재 러시아에 대한 부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곡물에 대한 생산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에 대한 생산국으로 정평나 있는
그리고 실제 통계적으로도 그런 수치를 보여주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공급이 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러시아가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과 글로벌 나라들은 지금 현재 러시아에 대해서 보복에 대한 조치로 경제 제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동결시키고 있고 원자재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 원자재에 대한 수입이 금지가 되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나라들이 단기간에는 이 부분 자체가 긍정적인 요인이 될수 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원자재를 수입을 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게임이 현재는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줄어든 것이 바로 중국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실제로 국내에 대한 기업들과 러시아와의 대한 관계는 상당히 돈독하다고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2021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승용차에 대한 부분에서는 수출에 대한 비중이 약 25%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러시아에서 한국 차를 많이 볼수 있는 요인이 바로 이 수출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고요.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화학이라든지 또는 화장품류 자체도 수출 물량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고, 대신에 러시아 측으로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프타. 나프타 같은 경우 약 25%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유연탄 같은 경우 12% 차지하는데 이 유연탄은 바로 시멘트의 주 원료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원유 같은 경우 24%, 천연가스 9.9%를 차지할 정도로 러시아와 뗄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각별한 무역 관계를 가지고 있던 것도 바로 우리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러시아와에 대한 거래 관계가 끊기면서 국내 같은 경우에 상당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러시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무역협회 코트라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블룸버그사에 따르면 세계 곡물 공급에 있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주로 흑해를 통해 가지고 얼마 정도로 공급을 하느냐가 나와 있는데요. 보리에 대한 부분은 세계 공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옥수수는 약 5분의 1을 차지하면서 러시아는 2017년부터 세계 최대 밀 수출국으로 등극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곡물 생산량을 보면 러시아가 밀은 4위, 그리고 보리는 2위, 그리고 옥수수는 10위권, 그리고 수수는 4위권 정도로 보이는데, 자, 여기 이 생산량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생산량에서 자급률을 빼고 난 다음에 수출 물량을 봐야 됩니다. 그럼 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러시아가 1위, 자, 그리고 미국이 2위, 캐나다가 3위, 프랑스 4위고요. 5위가 또 우크라이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밀의 소맥이라는 부분을 밀이라고 하는데 밀에 대한 우리가 파종이죠. 그 자체가 올해는 지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밀이라든지 곡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있던 것들 또는 재고가 돼 있던 것들을 현재 우리가 소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부분에서 올해에 대한 올해 생산되는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 관점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이런 원자재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자, 인플레이션은 앞서 봤던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는 양적 긴축으로 얼마 정도는 잡을 수 있어도 지금 현재는 바로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현재 문제가 생기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자재에 대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전년 대비해서 보면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 물가가 얼마만큼 올랐느냐를 표시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약 8.5%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2월 달부터 전쟁이 진행이 됐었는데, 자, 2월 달 이후에도 꾸준하게 지금 현재는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시고, 자, 유럽에 대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더라도, 자, 2월 달 이후에 가파르게 지금 현재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타나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에 의해서 가격, 원자재에 대한 가격은 쉽게 잡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자, 거기에 우리가 2010년도에도 똑같이 곡물 관련해가지고 큰 공급이 줄어드는 모습 양상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기후에 대한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폭염이라든지 또는 이제 가뭄 또는 이제 홍수로 인한 부분에서 옥수수라든지 또는 이제 보리 이런 곡물 관련된 수요 그 공급이 상당 부분 줄었고요. 그때도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급등이 나타났고, 시간이 약 6개월에서 1년 뒤에 그때부터 음식료 가격들이 상승하는 그런 이상현상들을 보여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을 봤을 때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면 지금 원자재에 대한 가격도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은 너무 이런 판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 러시아 곡물이나 원자재 관련된 부분은 어떤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일단은 비료와 사료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을 볼수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도 상당 부분 움직임들이 나타났지만, 우리가 이 비료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요소라는 부분인데, 자, 이 요소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비료에 들어가는 요소를 생산하는 분야, 그 분야가 러시아가 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생산 단가가 안 맞아서 지금 현재는 전량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전량 수입을 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그 소비에 대한 다변화로 지금 베트남이라든지 또는 러시아를 통해서도 공급을 받고 있던 부분이었죠. 여기에 대한 부분 가격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결국에는 비료나 사료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육류 가격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또는 이제 밥상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재에 대한 부분에서도 가격적인 변화, 그리고 원료에 대한 가격적인 변화가 나타날 때는 우리가 유통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유통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에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서서 시멘트 가격에 대한 상승은 또 분양가에 대한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수산 관련해서도 지금 명태 같은 게 러시아산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수산물 관련해서도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인상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다. 자, 소맥 바로 밀인데요. 밀가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빵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보는 입장이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에 대한 입장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당분간 일부 잠잠해질 수는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어도, 결국에는 원론적인 부분, 바로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에서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보다는, 생각보다는 의외로 상당히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좀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